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하,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속히 옥체를 피하소서. 하하, 이런. 전하,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봐라, 강력한 군사력을 위해 최고의 무예설을 만들어라. 무예제보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무예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사용하고 창과 검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조선군은 활에는 능숙했지만 창과 칼을 잘 다루지 못했대. 이에 조선은 창과 칼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무예제보를 편찬합니다. 무예제보는 명나라의 기호신서를 참고하여 여섯 종류의 병기를 사용하는 무예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자만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쉽게 설명한 원해본으로 만들어져 보급됐습니다. 대봉은 단단하고 둥근 막대기입니다. 등거리 전투에 유리하죠. 등패는 등나무로 만든 둥근 방패로 가볍고 견고합니다. 낭선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지들을 남긴 대나무 끝부분에 채날을 부착한 무기입니다. 장창도 4m 이상의 긴 무기인데요. 찌르거나 내려치는 용도이죠. 방파는 칼날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이며 장도는 긴 칼, 검을 말합니다. 한글과 그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최고의 무예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최고! 자랑스러워! 덕분에 조선군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무예제보에 영조 때 사도세자가 12기법을 더해 무예신보를 간행하였고 이어서 정조는 이 두 책을 바탕으로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염원이 이어진 것이죠. 조선과 중국, 일본의 중요한 무예들을 모두 모았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무예서 무예제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예제보원회와 무예도보통지원회는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